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입니다. 오늘은 GS25 치킨 마요 계란 덮밥 요거 먹어볼 거예요. 가격은 3,500원. 오케이. 오, 와우. 맛있어 보인다. 오이시소. 치킨에 마요네즈가 버무려져 있고, 계란, 노른, 이렇게 게른, 계란. 계란 노른자로 이렇게 채 썰어 놓은 것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두 색깔 그림에는 옥수수랑 이런 샐러드 같은 밥은 밑에 깔려 있네요. 밥은 요 치킨 밑에 깔려 있네요. 이건 제가 아까 낮에 어제 바자회에서 사온 낙지 젓갈이에요. 그냥 그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건 뭐 비벼 먹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냥 일본 그거처럼 따로따로 먹는 거야? 얘는 빼고 그죠? 얘는 이렇게 빼고 지지. 빼고 닦아야겠어. 찝찝해. 마이크 쇠덩어리에 묻었어. 비비는 거야 이거? 이걸 비비라고? 치킨을 어떻게 비벼? 그래요? 뭐 비비라니깐 비벼볼게요. 이거 비빌 게 뭐가 있어? 치킨 이렇게 큰 덩어리 5개인데 6개 비빌 것도 없어. 이거는 뭐 비비지도 않아. 계란 이거 고명이랑 치킨이 단데 뭘 비벼? 아, 간장 소스가 들어있어? 다 비벼져 있어 밥에 간장이. 짜! 밥 자체가 되게 짜. 간단하네 그죠? 짠거 먹고 나면 물 먹게 되죠? 밥 먹으면서 중간에는 물을 절대 안 먹는데, 다 먹고 나서, 그죠? 시간 흐르면 엄청 목마르죠, 하루 종일. 딱 목마를 꼴이야. 샐러드 맛있다, 이거. 매워. 매콤하니 맛있네요. 나는 무슨 마요네즈 뭐 이런 거라길래 짠줄 몰랐어. 그냥 약간 느끼하고 그냥 그런 반찬인가? 이랬는데 이렇게 짠줄 몰랐네요. 먹으니까 갑자기 졸려. 젓가락이 편해. 일본에서 계속 젓가락 맛이 나가지고 누가 들으면 1년, 한 1년 갔다 온줄 알겠어. 그죠? 아니, 일본에선 반찬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단무지, 김치, 아니면 뭐, 기본 반찬들 있죠. 뭐, 오뎅볶음, 예를 들면. 그런 기본 반찬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무지, 김치, 막 이런, 깍두기 이런 것도 기억나고. 아니면 물김치? 이런 것도 땡기고. 뭐가 땡그래 보여? 치킨이? 카메라를 올렸더니, 얼굴이 크게 나와. 카메라를 위해서 이렇게 찍었더니 얼굴 엄청 커 보이는데? 밥 자체가 간이 돼 있어가지고 밥만 먹어도 그냥 짭짤하다 이런 느낌? 밥이랑 치킨이랑 비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막 밥만 엄청 많이 남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나름 잘 조절하면 얼추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 파주님, 그러면 음식 중에 이거는 이 돈에 너무 아깝다 그런 거 있냐고? 갑자기? 갑자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느꼈던 거? 뭐가 있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이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 이런 거. 나 고기 비싸잖아. 고기 집에서 사 먹으면 싼데 집에서 사 먹으면 싼데 비싸잖아. 고기 장어 이런 거. 왜냐면 저는 집에서 맛있는 고기랑 맛있는 장어를 많이 먹어봐가지고 밖에서 사 먹으면 뭘 먹어도 아까워.
뭐야? 집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한데? 이래가지고 아까워. 장어도 아빠가 구워준 거랑 똑같은데? 약간 이런 거? 아, 제가 밥, 열심히 밥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밥이 많네. 양 조절, 비율 조절 실패했어. 배불러 근데 양이 적다고 느꼈는데 밥이 많은 것 같아. 밥이 많나 봐. 편의점에 파는 이 모든 닭고기는 다 뻑뻑해. 그죠? 너무 목이 메여. 모든 닭고기는 배불러. 맞아, 한솥 도시락도 뻑뻑하죠. 치킨 있는 거. 여기 물 들어갔어, 어떡해? 이 사이사이에 물 들어갔어. 자, 여러분, 오늘은 요 GS, 치킨 마요 계란 덮밥 GS 거 3,500원짜리 먹어봤네요. 간이, 밥이 굉장히 간이 짭짤하게 잘돼 있고 괜찮았는데, 치킨이 역시 뻑뻑했어요. 치킨은 6조각 정도 올라가 있고, 밥 자체가 간장 그게 쫙돼 있어가지고, 짭짤하니 먹긴 편했어요. 그렇지만 치킨이 뻑뻑한 게 조금 아쉬웠고요. 음료수나 물 필수.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